아예 안녕하세요. 저는 국립암센터 간담도 최장암센터 소화기내과 의사 김보현입니다. 혹시 저희 일곱 번째 수칙이 또 간암과 연관된 걸까요? 아예 일곱 번째 수칙은 바로 비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맞기입니다. 저는 이 중에서 이제 비형 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형 간염이 이제 간암을 그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? 간암은 원인이 있는 암 중에 하나인데요. 간암의 여러 원인 중에서 비형 간염의 한 60에서 70%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비형 간염이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. 네. 그럼 그게 예방접종이 가능한 건가요?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으면 비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간암의 원인이 되는 비형 간염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도대체 왜 암을 유발하는 거죠? 바이러스는 이제 간세포에 침투를 해서 그 안에서 바이러스 자체가 증식합니다. 증식을 해서 그 간세포에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하고요. 이 염증이 계속 겹치고 또 생기고 이렇게 되면 간경화를 일으킵니다. 그래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만성 비형 간염을 일으키고 그게 또 간경화를 일으키고 또 간암을 일으키고 물론 간경화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간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럼 뭔가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를 계속 자극해서 비정상적인 세포인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거기까지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염증이라는 게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만약에 이제 손에 뾰루지 같은 게 하나가 났다. 한번 났다. 그래서 이제 잘 치료되고 없어졌다. 그럼 괜찮은데 같은 자리에 또 생긴다. 같은 자리에 또 생기고 같은 자리에 또 생기면 계속 그쪽 피부가 한 번도 안 생긴 피부나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게 약간 거칠어지고 조금 뭔가 상처나 반응이 남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간에 남게 되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이제 간경화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암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. 비형 간염에 한번 감염된 사람은 그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? 아주 어렸을 때 아까 그 태어날 때 이제 수직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어른이 돼서 이제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 그건 계속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. 비형 간염 자체는 아직 완치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아예 못 들어오게 예방 접종은 있지만 완치약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대신 보통 이제 먹는 약제로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항바이러스제 약이라고 있어서 그걸 잘 복용하면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염증이 더 생기지 않고 얌전한 상태로 좀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약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제 복용을 할 시기가 된다면 이렇게 약을 복용하면서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비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가능하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비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. 내가 잘 모르겠다. 그럼 일단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. 그리고 비형 간염, C형 간염이 이제 있다.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받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B형 간염, C형 간염이 이제 있는 경우 이제 간염 예방접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A형 간염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런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는 특히 만성간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A형 간염 예방접종도 꼭 하셔야 됩니다.